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피부가 예전 모양과 가깝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함몰이 생기거나 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제 피부심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흉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자, 실제로 흉터는 한번 생기면 치료도 굉장히 어렵고 치료를 했다가 굉장히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흉터는 초기 대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흉터를 예방하는, 즉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흉터는 모양에 따라 크게 패여 있는 함몰 흉터와 튀어나오는 비후 흉터로 나뉘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첫 번째로는 뭐 여드름 흉터, 두 번째로는 외상에 의한 흉터, 뭐 예를 들자면 수두 흉터와 손톱의 자국에 의한 흉터, 화상 흉터 등이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수술로 생긴 흉터 등등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원인들이 다 패인 함몰 흉터나 아니면 튀어나온 비후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흉터의 생성 단계에 대해 알아보면,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게 되는데, 표피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보통 흉터가 되지 않습니다. 피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피층까지 손상이 가해졌을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도 나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진물이 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아무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염증기, 두 번째로는 증식기, 세 번째로는 성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염증기는 진피층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피가 나는데 이를 지혈시키고 염증 세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증식기는 손상을 받은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고 콜라겐 합성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성숙기는 콜라겐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모양과 가깝도록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생기면 이러한 3단계를 거치면서 흉터가 생기는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를 없애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3단계가 지나가는 대략적인 6개월 이후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었습니다. 자, 근데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피부가 예전 모양과 가깝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염증 세포가 오래 머물거나 콜라겐이 적당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하게 형성되어서 오히려 더 커진 흉터가 되거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함몰이 생기거나 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목 안에 편도가 목 안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체인데, 반복적인 감염으로 너무 비대해져서 편도 비대로 인한 각종 불편감을 유발하는 것처럼, 피부의 입장에서는 상처로 인한 외부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새살을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미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흉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방이 중요한데,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3단계를 넉넉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과정마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면서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흉터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염증기에서의 예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밀폐인데,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외부 감염원의 침입이 유발되므로 첫 번째 밀폐가 중요합니다. 즉, 흉터는 초기에 깨끗한 상태로 외부 물질로부터 밀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아주 깊지 않다고 하면 소독된 거즈, 뭐 밴드, 아니면은 듀오덤과 같은 수분 밴드, 뭐 메디폼 등등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상처가 깊어서 벌어질 수 있으면 실로 꿰매는 봉합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염증의 완화입니다. 염증 세포가 적당히 생기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생기는 경우
이후에 흉터 생성 과정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등을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받을 때 왜 진통소염제를 주지?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통증을 줄이려고가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는 피부에 생기는 세균 감염인 봉화지겹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초기에 살짝 써줘서 염증 세포를 가라앉히는 경우 병의 예후를 더 좋게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습입니다. 피부는 촉촉하게 보습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잘 아뭅니다. 자, 그래서 상처가 생겼을 경우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딱지가 잘 생기지 않지만 상처가 깊거나 해서 딱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최대한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줘서 딱지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촉촉한 상태에서 최대한 피부에 붙어 있다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전빼노관리법 영상편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처의 경우에는 듀오덤과 같은 스비움 밴드를 붙여서 밀폐와 보습을 함께 거둘 수가 있고 딱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듀오덤을 계속 뭐 붙였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딱지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바세린과 같은 것을 표면에 발라서 보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상처의 경계면을 잘 맞추기입니다. 상처가 벌어졌을 경우가 문제인데 실제로 꼬맥이 애매한 정도로 찢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꼬맥 정도의 깊이가 아닌 병변이라도 실제로 관절과 같은 움직임이 많은 부위의 경우에는 상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꼬매는 게 나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꼬맸을 경우 그 실로 꼬맨 자국이 흉터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실밥을 무조건 늦게 뽑는 것이 흉터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경계면이 붙어 보이면 반 정도, 즉 사이사이에 한 칸을 띄고 실밥을 뽑고 텐션을 유지하되 실밥으로 인한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태를 본 다음 나머지 반을 그 이후에 뽑습니다. 자, 움직임이 많지 않고 꼬매기에 좀 애매한 깊이의 경우에는 스테라이 스트립이라고 해서 상처의 양쪽의 피부의 경계면을 잘 맞춰서 붙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흉터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식기 단계에서의 예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예방인데 손상받은 부위에 혈관이 생성되므로 아직 붉어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초기에 붉은 흉터 단계일 때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흉터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추후에 흉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느 시기부터 흉터 치료가 들어가면 되냐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피부의 뚜껑이 덮이고 나면, 즉 표피 부분에 상처가 닫혀서 진물도 나오지 않게 되면 바로 흉터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들어가는 흉터 치료는 우리가 뭐 들어본 프락셀 같은 레이저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식기에서는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고 또 콜라겐 합성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V빔 퍼펙타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초기에 해주는 것이 단순히 흉터 불금증뿐 아니라 추후 흉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지나가면서 우리 몸은 염증 세포들이 몰리면 색소 침착이 유발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도 같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단계인 성숙기에서의 예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성숙기에서 콜라겐을 형성하는 시기에 과도하게 콜라겐들이 합성이 되는 경우 정상 범위를 넘어선 비대해진 흉터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콜라겐 리모델링을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주사요법들이 연구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흉터 연고나 뭐 흉터 테이프 등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이후 단계의 흉터 관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지나가고 흉터가 생긴 경우부터는 우리가 들어봤던 흉터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흉터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레이저나 화학적 물질 등으로 외부에서 또 하나의 흉터를 주어서 잘 리모델링이 된
새살을 채워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개발되어 제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흉터 안쪽에 물질을 넣어줘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시켜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흉터 치료편에서 추후에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흉터는 다 생기고 나서 추후에 치료하는 것은 치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골든타임에 최대한 예방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셀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